복식이 있어서 조금 유리한 점은 또 국군체육부대고요. 첫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두 선 사이 장한재 서브 이후에 김민혁이 드라이브를 걸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원올 곽윤의 서비스 탑스핀 길게 벗어났습니다. 장한 다시 한번 허기민의 서비스. 김민혁이 강하게입니다. 스코어는 5-1. 이번에도 김명현 선수의 백핸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복식에서는 조금 올라오지 않는 경기력입니다. 자, 허기민이 잘 받아줬는데 이후에 이번에는 김병현 선수의 스코어는 8-3. 김민혁 선수와 곽유민 선수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수장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요. 이번에는 곽 스코어 9-4. 이구째 공격이 먹혀들면서 김민혁의 서비스. 자, 곽유민 선수가 잘 받아냈음 입니다. 아, 좋아요. 김병현 선수 기어... 어느새 석점차까지 좁혀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곽유빈의 바나나 플래기 4구째를 노려봤던 김병현이었습니다. 어떤 경기 속에서 김병현의 범실. 이번에는 조금 네트 경기 내용은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짧은 서비스로 장한재 김민혁의 서비스. 장한재가 이 볼을 잘 걷어 김민혁 선수 주의를 받으세요. 공을 좀 높이 띄우라고. 16cm 이상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띄워. 스코어는 4-2. 강한 탑스핀 공격이 먹힙니다. 김민혁의 선수의 레시버일 때 득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김민혁 선수 정말 좋네요. 정말 일품입니다. 스코어는 6-4. 아, 좋아요. 이어지는 장한재의 서비스. 네트 플레이. 아까웠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김민혁이. 자, 여기서 이제 김병현 선수 레시버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하지만 곽 네트 맞고 안쪽에 김병현의 서비스. 대각선 바나나 플링이 꽂힙니다. 짧은 리시브가 굉장히 통했던 이제 득점을 가져갔던 한국 수자원공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범실이 나오면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